안녕하세요. 저는 푸른 하늘로 알씨의 늘 꿈나무 장호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달러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는 서버 테스터예요.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변 조절 노브가 있고, 그리고 셀렉트 버튼, 그리고 펄스 위드스 버튼이 있고, 측면으로는 여러 가지 서버를 이제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전체 8개 중 하나는 이제 전원이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2번에서 7번까지, 그러니까 7개의 서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킹되어 있는 걸 보면은 4.8에서 6볼트, 아마 배터리 직결은 안 되고 이제 BC를 통한 전원을 인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원을 연결을 했고요. 아마 위에서부터 이제 시그널 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제품 설명서는 따로 없어서 이제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요거를 이제 전원을 잘못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제 서버라든지 테스터가 좀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품에는 이제 매뉴얼이 동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디스플레이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게 맨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아마 이 촬영본으로 봤을 때는 아마 깜빡이거나 좀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낮은 값에서는 이제 800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노브를 돌려서 가장 최대로 하면 2200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서버 중립은 이제 1500에서 서버 중립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정확히 이제 1500을 정확히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서버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 남는 이제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면 될것 같고, 자, 지금 값이 1511입니다. 이제 화면에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노브를 돌리면 해당 값에 맞게끔 서버가 이제 같이 움직여집니다. 아마 이 서버 중립을 위해서는 이제 정확히 이제 1500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셀렉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정확히 이제 1500을 잡아줘서 서버 중립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더 누르면 이제 가장 최소 값에서 최대 값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눌러주면 이제 해지가 되고요. 이제 수동으로 노브를 돌리면 그만큼 같이 서버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 저가형 그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돌렸을 때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어떤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제 좀 부드럽지 않게 움직이는데 이 제품은 되게 저가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셀렉트 버튼 누르면 중립이 잡히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제 최소값에서 최대값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서버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서버류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눌러서 좀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50Hz로 설정이 되는데 한번더 눌러주게 되면 125, 250. 근데 이게 이 서버가 이제 아날로그 서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서버는 50Hz로 맞춰놓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이제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드 케이스로도 돼 있고 저가형처럼 이제 필름이라든지 이제 얇은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마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래도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슬롯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전원을 제외하고는 아마 한 7개의 서버를 이제 연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레디트 스카이 서버 테스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